일단 장성원 선수가 먼저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막또 박현규 선수도 들어왔네요. 기록을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차명종 선수가 64강을 넘기지 못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 가장 이변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64강에서 광주 당구연맹의 하동근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변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박현규 선수의 공격으로 후반 시작합니다. 네, 첫 출발 괜찮죠? 코너 쪽으로 향합니다. 득점. 네, 저 빨간 공이 코너에서 나올수록 좋은 건데 나오질 못했고요. 이런 유형에서의 공은 막연하게 부드럽게 구사해서 결코 좋아지질 않습니다. 코너에 있는 공을 빼내는 그런 속도가 필요합니다. 안 맞았어요.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서 박연규 선수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공은 득점이 돼줘야 되거든요. 살짝 벗어납니다. 128강전 하이런 5점, 64강전에서는 하이런 10점인데 이번 32강전에서는 지금 하이런 3점이니까요. 그 이상의 지금 다득점 경기는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이죠?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장장단으로 뻗는 더블 쿠션 시도해봤던 장성원 선수였는데요. 여기서 살짝 빠지면서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네. 회전을 최대로 살려서 최대한 깊이 내려보낼 필요가 있었던 그런 각도였죠. 네, 박현규 선수의 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뱅크샷. 원뱅크 걸어치기죠. 두꺼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경기 공타 8개째 기록하게 되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키스 다 빠져 나왔는데 벗어났죠? 예, 길어지면서 지나갑니다. 2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오늘 경기 공타 7개째를 기록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득점 되죠? 풀어냅니다. 득점. 짧은 박현규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쿠션을 제대로 태우지 못했습니다. 네, 코너 깊이 바짝 돌아줘야만이 각도가 형성되는 그런 라인이어서. 자, 현재 스코어 20-11. 9점 차의 리드 장성원 선수입니다. 아주 예민한 공이죠.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짧아집니다. 두꺼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3이닝 연속 공타가 됩니다. 장성원.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박연규 선수가 이런 공 되돌아오는 공을 칠 때 지금 스트로크에서 본인의 스트로크가 지금 다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투박하게 스트로크 진행이 되면은 회전이 먹질 않죠. 두께 대비 당점 회전 사용을 할 때 회전은 다 먹었습니다만은 속도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조금 더 부드럽게 갈 필요가 있었던 그런 공. 아, 끌림이 부족했죠. 자, 장성호 선수는 지금 4이닝 연속 공타고요. 두 선수 모두 다 현재까지 공타 9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뱅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익스텐션을 장착을 해서 이 공도 미스큐 조심해야 되고요. 끌어가야 됩니다. 네, 워낙 두껍게 공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끌림은 형성이 되질 않고 수구가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 선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템포가 좀 네. 빠르죠. 네. 예. 뱅크샷. 조금 더 차분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 투뱅크 걸어치기를 생각했던 장성원 선수인데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5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자, 대공이 좀 장쿠션에 바짝 붙어 있어요. 네. 옆돌리기. 이번에도 빠지네요. 예, 나갑니다. 득점 이닝이 두 선수 모두 다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경기가 안 풀리는 경향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자, 횡단. 여기서 힘이 나오나요? 아, 부족해요. 네. 네, 저는 아낄 필요 없이 구사를 해도 되는데. 야, 마지막에 빨간 공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 선수가 잠시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4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박현규. 자, 빨간 공이 단 쿠션 바짝 붙어 있는데 앞돌리기 짧게 해결합니다. 자, 드디어 6이닝 연속 공타, 이 침묵을 끊어내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네, 이번 공 해결 잘했습니다. 자, 역회전 되돌아오는 공 득점. 득점. 고운 두께로 밀어주면서 되돌아오는 공 성공시켰고요.
6이닝 연속 공타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성원. 자, 빗겨치기. 이것은 아니죠. 쿠션이 됩니다. 예, 느낌으로는 긴 쪽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짧은 쪽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각도상으로는 짧게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자, 빗겨치기. 하지만 투쿠션이 되면서 3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점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뱅크샷입니다. 박현규. 뱅크샷. 실패합니다. 뒤쪽 공간을 노렸습니다만은 득점되지 않았고요. 코너 쪽 깊숙하게 태우면서 뱅크샷 한번 찔러봤던 박현규 선수인데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5이닝 연속 공타가 됩니다. 그리고 장성원 선수의 뱅크샷. 자, 긴 쪽으로 성공.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23-11. 원뱅크 넣어치기. 코스 좋습니다. 연속 2득점 장성원. 지금 차곡차곡 장성원 선수가 또 득점을 쌓아갈 때는 쌓아가니까요. 네. 이러면서 특별하게 뭐 공격이 화끈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점수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앞돌리기인데요. 3연속 득점이 됩니다. 석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25-11. 이제 내 점수는 멈춰 있고 상대하는 상대방 선수는 계속해서 점수가 쌓이고 이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방송 경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초조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아, 벗어나죠? 예.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경기 내용이나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 스스로가 위축이 되면서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신경을 안 써야 되고 또 만약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아마 경기력의 일부가 아닌가 싶고요. 예. 아, 어려웠어요. 키스가 나오는군요. 얇은 두께에서 끌어서 각도 맞추어 내기가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공을 풀어내고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박영규 선수의 저는 심경을 10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예. 정말 이게 경기가 풀리고 잘 맞아 나갔을 때는 자신감이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초보 선수도 아니고 베테랑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지역이나 자기 클럽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그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의 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옆돌리기까지 연속 득점 이어가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타득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박현규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경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앉아 있는 저 상황에서의 그 고통이 더 심하거든요. 내가 잘 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는 거는 정말 후련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심경은 제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거예요. 횡단 득점. 아, 깔끔하게 횡단 샷까지 성공시키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장성원 선수는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점수 차도 있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상대 선수가 굉장한 어떤 압박을 주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경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돌리기 대회전. 네, 이것도 방향 괜찮죠? 키스는 빠졌고요. 내려오면서 빨간 공이 움직입니다. 득점. 자, 이번 대회전 배치도 풀어내고 있는 장성원 선수고요. 앞자리 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빗겨치기, 포쿠션. 네, 방향 좋아요. 네, 득점. 30점대 구간에 먼저 진입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장성호 선수도 128강전에서 하이런 5점, 그리고 직전 64강전에서도 하이런 9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회전. 자, 여기서 예, 맞지 않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해봤던 장성호 선수고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역회전. 아, 회전을 한 번 더. 아, 안 맞네요. 안 맞았어요. 네, 지금 되돌아오는 회전 사용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은 물론 어려운 공이었습니다만은 앞서서 회전을 살려주는 공에서도 다 실수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 공이 지금 박영규 선수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득점. 이제 장성호 선수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공을 구사하면서 또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압박감을 받은 상황에서 공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격이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박현규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찾고 이 장성원 선수를 조금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득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아, 빠지네요. 네. 한 점 기록하는 장성원. 점수는 31대 11. 일단 박현구 선수는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을 잠 비우고 1점 1점 득점하는데 최선 다하면은 상황도 금방 또 변할 수 있는 그런 전개로 흘러갑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여기서 회전 살아 있어야죠.
자, 득점. 야, 오랜만에 득점을 신고하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7이닝 연속 공타를 끊어냈어요. 16이닝 때부터 멈춰 있었던 박현규 선수인데 네. 23이닝에 드디어 득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허. 자, 이게 직접 키스가 나고 말았죠. 한 점만 추가하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선수. 천하의 베테랑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서 상대 선수에게는 비교적 편안한 공이 제공되고 말았고요. 예. 여지없이 뒤돌리기 성공시키는 장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자, 빗겨치기 짧게 가죠. 예. 천천히 흘러 내려옵니다. 득점. 오늘 64강 첫 경기에서 박정우 선수와 조명우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아, 그 경기를 중계하면서 저는 결승전을 중계하는 듯한 그런 흥미로운 경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그 두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경기력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예. 아, 특히 이제 조명우 선수는 워낙 정평이 나와 있고 뭐 모든 당구인들이 다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 박정우 선수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선수들이 박정우라는 선수를 알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아, 오늘 박영규 선수의 스트로크 조금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한 점 추가하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네. 아, 너무 회전을 억제했죠. 두 이닝 연속 1득점 박현규. 자, 대회전 뱅크 샷이죠? 뱅크샷? 네, 조금 짧았습니다. 그렇네요. 어드레스 들어가는 박현규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도 두께 실수죠. 되돌아오기 한번 시도해봤던 박현규 선수인데 오늘 박현규 선수가 보여주는 그 스트로크에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스윙의 속도가 지금 맞지를 않고 있어요. 그 스윙의 템포나 속도가 맞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그 스윙의 동작에 의해서 공도 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공들이 많거든요.
사격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약간 급작 사격하는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역돌리기까지 성공을 시키는 장성원입니다. 두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35대 13. 확실히 점수 차이가 이제는 제법 많이 나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시죠? 느껴지는 장성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역돌리기 까다로운 공이죠? 아, 투쿠션. 네, 투쿠션입니다. 예. 아니죠? 올라 갑니다. 갑니다. 득점. 그러니까 이 1득점 상황 이후에 연속 득점 그리고 다득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실상 오늘 경기 32강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지금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를 못하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일단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조금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장성원 선수와의 32강전, 하이런 3점인데 첫 번째 이닝 때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금 장성호 선수에게 끌려가고 온 많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자, 빗개치기죠. 자, 장성원 선수의 빗겨치기, 포쿠션 올라갑니다. 득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자 빗개치기 하면서 약간 긴 쪽으로 뒤쪽으로 맞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다음 공이 좋아졌어요. 뒤돌리기 갑니다. 자 포쿠션. 살며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득점. 연속 2득점 기록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37대 14가 됩니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이번에는 직접 선택했죠. 성공시킵니다. 3연속 득점. 이제는 자리에서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박현규 선수고요. 네. 16강 무대까지 단두 걸음만을 남겨두는 장성원입니다. 3연속 뒤돌리기 배치인데 여기서 키스가 나는군요. 석점 추가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38대 14. 실수가 나오는군요. 네, 많이 흔들리죠? 예, 미스샷이 27이닝에 나오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닝이거든요.
지금 단단장으로 가는 공을 리버스 형태로 시도를 합니다. 지금 장성훈 선수 뭐 구사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상태의 공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설정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박현규 앞돌리기 포쿠션 득점. 네, 방향 좋아요. 예, 안쪽으로 타고 나오면서 연속 득점 가져가는 박현규입니다. 아, 후반 들어서 첫 연속 득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박현규 선수가 정상적으로 경기가 풀리질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자, 여기서 리버스 엔드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득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첫 번째 이닝 때 하이런 3점 이후에는 이득점이 브레이크 타임 이전에는 두 번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자, 여기서 지금도 투쿠션입니다. 네, 투쿠션이에요. 참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네. 뒤돌리기였는데 일단 투쿠션이라는 판정. 빗개치기인가요? 직접 갑니다. 득점. 한 점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39-17. 그리고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장성원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득점 연결을 시킵니다. 자, 앞돌리기로 경기를 자 올라옵니다. 득점 만들어내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자, 결국에는 최종 스코어 40-17 만드는 장성원 선수고요. 32강전에서 박현규 선수를 꺾고 16강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장성원 선수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박현규 선수가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네. 상당히 그 힘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